오전에 8시에 회동하셨잖아요. 네네. 그 뭐 어떤 얘기 나누셨고 또 어떤 분이랑 만나셨는지 네, 오늘 8시에 김종인 박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침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얘기 나눈 중에는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공약인 국가의 기본을 바꾸는 문제, 개헌과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박사와 제가 뭐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고, 제가 주장하는 이 공약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해주셨고 똑같은 얘기를 저와 같이 했습니다. 이 기본을 바꾸지 않고는 지금의 후보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불행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개헌이고 정치개혁이다 하는 데는 뭐 100% 공감을 해주셨고 그와 같은 제 취지에 동감해주셨고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뜻을 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도움을 주신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거대 양당의 후보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힘을 합쳐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희는 꿋꿋하게 저희 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와 같은 개혁 문제와 정치 개혁 문제,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그 추진 체계 문제, 또 공통공약 추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하는 어떠한 정치 세력과도 대화를 같이 하고 또 같이 연대를 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 김정인 박사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진전이 된다면 얼마든지 동참하고 또 뜻을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캠프에 합류를 해주신다고 했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아닙니다. 캠프 지금 뭐 참여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선거가 불과 2주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늘 말씀드렸지만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지금의 그 개헌과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김 박사와 뭐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뜻을 같이 했었고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그 뜻을 같이 하고 어떤 방법이 동참하겠다는 얘기지 캠프에 들어오거나 또는 뭐 어떤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대는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에 대해서 함께 뜻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또 같이 연대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나눴을 적에 우리 김 박사께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동참하고 지지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이해해 주시면 되지 뭐 캠프에 들어오고 뭐 어떤 특정 선거 캠페인을 지지해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추진하는 정도에까지 집권하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면 그 이후에 역할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이 개헌과 정치개혁 문제는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 하는 얘기도 김 박사께서는 하셨습니다.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좀 연락을 받은 것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권력권 교체나 정치개혁을 얘기하신 세력이 없는 건지? 아닙니다. 그 얘기도 저희가 여러 차례 직관적으로 얘기를 했고 제가 방송에도 얘기를 했고 또 간접적으로 했을 때 저희 뜻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그 기본을 바꾸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저희에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측에도 이미 저희가 전달을 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일부 좀 긍정적이거나 또는 대화의 용기가 있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